예, 실망을 하고 보모사역 쪽으로 가다가 다시 출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아유, 멈춰서 돌아섰다는 데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섰던 데는 이제 뭐 완전히 다른 통로였고요. 거의 뭐 통로도 아닌 통로, 억지스러운 곳이었고, 거기 표지판이 거기 있어서 저는 되게 통로인 줄 알았던 거고, 똑같은 표지판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길이 좀더 좋네요. 여기가 이제 그럼 이제 주로 발굴 현장인 것인지. 근데 사진에 보면 평지인데? 평지는 좀 아래쪽 부분, 그길 있는데 그쪽인가?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여기, 억새들이 있는 걸 보면, 억새들은 이제 오래되진 않았을 테니까 옛날에 여기를 발굴을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만 이렇게 개활지로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여기가 뭐 농지였다?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주로 발굴한 데 같긴 한데, 옛날에 여기서 무슨 작업도 하고 뭐 이런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아무것도 남았지 않다는 것이. 예, 옛날에 뭐 작업을 여기서 말을 하긴 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수원이고 뭐 농업 활동의 일환이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개활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요 대나무 숲사으로 약간의 길 같은 것이 보이긴 하는데요. 예,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를 따라서 계속 들어가기는 좀 무리이고요. 예, 그냥 요것만 이렇게 보고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소한 처음에 접근했던 그 통로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예. 이쪽이 훨씬 더 길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올 때, 좀 설명하기, 말로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지도에 너무 집착을 하고 와서 그래요. 지도에 너무 집착을 하고 와가지고, 요쪽에 그 표지판을 제가 못본 겁니다. 못 봐서 좀더 지나쳤다가, 그 지도에 부합하는 그 지점에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쪽이 이제 통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남았지 않으니 뭐, 여기를 탐방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 저기 뭐, 옛날에는 뭐 길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예, 더 이상 뭐, 직접 방향으로 가본다는 것은 무리고요. 돌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아까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역시 뭐, 이게 제대로 된그 발굴 현장이었는지, 여기가 고분군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뭔가 좀 찝찝하고 부족하긴 한데, 더 이상 저 혼자 힘으로 여기 노포동 고분군에 대해서 뭐더 머물러서 알아본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또 돌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분로 그 길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참, 아마추어 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찾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고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직접 다 방문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탐방이 뭐 항상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 거죠, 뭐. 더더군다나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뭐 어차피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확실히 옛날에 이게 작업로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저쪽 처음에 그 잘못 들어왔던 통로보다는 사정이 낫긴 한데, 역시 그 오랜 동안 상당히 이미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지금 저기 저 바닥 황토가 있던데 저기까지 왔다가 지금 포기하고 돌아갔던 건데, 요거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보이고, 훨씬 더 양호한 통로가 보여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왔던 겁니다. 뭐, 왔다는 데는 뭐 의미를 둘 수는 있긴 한데, 본인의 이제 야무말 TV 탐방기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뭐, 실패 아닌 실패, 성과가 별로였다고 할수 있을까? 실패 아닌 실패 케이스로 남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산동 고분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봉분 때문에 고분군 그 자체의 볼거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복선동거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연산동거는 설명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그 앞에 박물관, 전시관도 없습니다. 근데 복선동에 가면 있거든요? 그 말은 복선동께 그만큼 역사적으로는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이고, 약간 허탈한 기분이 돼서, 돌아가는 길을 이제, 힘이 빠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나. 뭐, 보모사에 가볼까 했는데, 이제 또, 오후 일정 때문에 여유 있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모사에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노포동 고분군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놓치고 계속 저쪽으로 이제 더 걸어가서 엉뚱한 길로 올라갔던 거죠. 네, 자, 노포동 고분군 마칩니다.